제 색깔은 경외하는 장군님은 이 땅의 태양이시라는 의미에서 태양빛의 진붉은 색으로 꽃 색깔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모습 그대로 아래로 크고보는 듯한 왕자의 모습으로 당당한 형으로 꽃의 모양을 선정하였습니다. 배려로 훌륭하게 꾸러진 버릇이 안에서 명절 때나 일요일 시집도 뺏을 때나 장군님의 사랑과 배려를 뜨겁게 느끼면서 앞으로 도시가 말하는 건 악의 축이라니 그야말로 악의 축은 미국이다 이거죠.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겁을 느끼지 않고 이것은 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적들이 그런 모략적인 그런 선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백이 생겨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의적 조치에서 우리가 살기 우리의 생존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핵동력을 동결신고를 우리 다시 가동해야 우리 그만한 전력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제 원자력 기구는 미국의 그 대지선 고척돼지 정책에 추정하면서 바로 가해자인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방법도 하지 않고 피해자인 우리에 대해서만 이제 그 Seit 50 Jahren befindet sich Nordkorea in einem virtuellen Kriegszustand. Doch nun scheint der künstliche Albtraum immer mehr Wirklichkeit zu werden. Zum dritten Mal, seitdem ich hier bin, übt man Zivilschutz. Man spielt patriotische Lieder und in diesem Fall musste sogar die ganze Stadt das Licht abdrehen. Die 인민대학습당은 여러 세계 국제 기구들과 그다음에 세계 100여 개 나라의 1000여 개 도서관들과 도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생도 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서 동생도 이거 선생님들한테서 공부가 끝나면 과자를 타 먹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미국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처럼 정치를 긴장시키고 있는데 저로서는 맡은 조국보의 조서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앉으라 그래 앉아서 정리를 하고 세계 얼굴을 보겠다. 안 볼 수 있는데 그걸 보이는 것처럼. 다 같이 오십니다. 여기 전에 끝났나요? 우리 자부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컴포스는 하나도 같이 잡고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바로 이기었다는 이런 그 정말 그 미국 우리 오랜 100년 후적으로 후 정말 우리 이름 우리 민의 이런 마음 속에 이거 잊을 수 없는 이런 그 아픈 상처를 낳게. Is this all real or just a show staged for the Western visitor? Do people here really believe their own propaganda? Even after a week in North Korea, I don't know.
But one thing is certain, the Ermit Kingdom is opening its doors a bit, and what I see inside is very sad. I'm Katinka Novotny with ORF in North Korea for the CNN World Report.